근데 참외는 껍질째 먹기가 조금 뭔가 그 깨림칙하고 좀 질긴 느낌? 맞아.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? 아니, 참외는 귀찮은 저도 깎아 먹습니다. 왜냐면은 껍질이 좀 단단하고 써요. 맞아, 맞아. 제가 지금 예. 여기 쭉 나오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네. 덜 아파요. 덜 아파서 저러지? 네. 내가 이렇게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저렇게 안 먹죠. 아, 당연하죠. 그럼. 자, 제가 하는 거는 참외를 그냥 먹는 것보다 참외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샐러드. 참외 샐러드요? 와. 이게 뭐야? 예쁘다. 뭐야? 예쁘죠? 오. 참외 하나를 베이킹 소다 있죠? 거기다가 탁 넣고 잘 닦으세요. 잘 닦은 다음에 이 참외의 속 있죠? 네. 여기를 제가 훑어내요. 아, 고기 맛있는데. 고기가 참외 씨도 있으면서 이렇게 고기가 단맛이 많잖아요. 네. 그럼 걔만 쓱 제거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얇게 썰으면 질길 염려가 없어요. 이런 다음에 올리브오일을 싹 끼얹은 다음에 소금 살짝 한 꼬집. 소금. 그다음에 후추 살짝. 얘가 정말 착해요. 와, 껍질을 이렇게 먹을 거라고 상상을 안 해봤는데. 너무 맛있죠. 껍질이 더 맛있어요. 그렇죠. 오독하죠. 얇게 썰은 게 정말 중요한 꿀팁이네요. 그 속만 파면 이렇게 해서 샐러드로 드시면 아주 괜찮아요. 네, 참외 속을 파내셨잖아요. 네네. 그 태자 부분이 굉장히 혈당을 많이 올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내고 하게 되면 혈당을 좀 적게 올리면서 식이섬유도 같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너무 맛있어. 오, 멋있다.